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47가지. 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4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임대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임대사업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오피스텔, 뭐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뭐 상가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다양한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임대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임대사업이라는 그런 하나의 분야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임대 사업을 다룬 책은 이 책이 가장 뭔가 좀 많지 않았나라고 꼽을 정도의 책입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송상열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메이트북스입니다. 출간일은 2018년 4월 15일에 나온 책이고 가격은 16,000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324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 이야기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토지를 파는 아홉 가지 방법. 두 번째, 임대사업 시 투자 가치의 기준. 세 번째, 부동산 시작을 움직이는 요소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8쪽입니다. 토지를 파는 아홉 가지 방법. 팔 때도 무작정 중개사무소만 믿으면 곤란합니다. 토지를 예로 설명하면 아홉 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그냥 파는 것입니다. 둘째는 토지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콘셉트를 찾아 이를 매입할 최적 매수자 그룹에게만 브리핑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등가 교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토지만 임대한 후 파는 것. 다섯 번째는 토지에 건물 지어 임대하는 것. 여섯 번째는 스스로 개발해 매각하는 것. 일곱 번째는 숙탁 개발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 여덟째는 신탁회사에 신탁 개발해 매각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파는 아홉 가지 방법이 나와 있죠. 보통 이제 토지를 팔면은 뭐 중개사무소에 판다. 뭐 이 정도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좀 더 나아가시는 분들이 뭐 토지만 임대한 후 판다든지 아니면 토지에 건물지에 임대한다든지 뭐 스스로 개발해 매각하는 거.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토지를 파는 방법에는 아홉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보다 더 많겠죠. 근데 이 저자는 아홉 가지를 제시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토지를 파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 사업에 대한 부동산을 어떻게 이제 봐야 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뭐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책입니다. 페이지 20조, 임대사업 시 투자 가치의 기준. 임대사업 시 투자 가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입니다. 위치의 가치는 부동산의 가치 중 항상 제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도로나 전철이 새롭게 연결되거나 기업이 입주하는 등의 호재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곳이 미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수요가 많은 희소 가치도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시세 차익은 매월 월세가 들어오는 부동산이 훨씬 클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임대사업과 시세 차익 측면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시간가치, 효용가치, 자산가치들도 기준이 됩니다. 네, 임대사업 시 투자가치의 기준. 임대사업을 할 때 무엇을 봐야 되는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위치. 역시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위치죠. 위치라는 거는 뭐 있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의 가치가 부동산이 지닌 가치 중에서 최고의 가치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동성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죠. 그래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위치는 그 부동산이 계속 진행해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역세권이면 영원한 역세권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그 아파트만 떠다가 팔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바로 위치. 그 다음이 이제 미래 가치다. 미래 가치라는 건 이제 뭐 도로, 철도, 뭐 새롭게 개발이 된다든지, 뭐 주변에 뭐 공장이나 문화 시설 같은 게 들어올 경우에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수급 상황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왜냐면은 뭐 내가 임대 사업을 하려는데 주변에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들어올 예정이다. 이러면은 이제 임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급 상황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제 수급 상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을 이제 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뭐 좋다. 그 외에 뭐 시간 가치라든지 효용 가치, 자산 가치들도 이제 따져볼 수 있다. 근데 이 앞에 나온 뭐 위치, 미래 가치, 뭐 수급 이 세 가지만 살펴보셔도 투자에서 실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정확히 따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47쪽에서 51쪽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이다. 정부 정책은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다.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침체기에는 규제 완화 정책을, 버블기에는 규제 강화 정책을 계속 반복 적용한다. 그런데 그 정책 효과는 1에서 3년의 시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되며 공급 부족이 원인인 경우 즉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이나 세제는 단기적 정책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정책의 변화 방향과 그에 따라 자신의 임대 사업에 미치는 인센티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인 파리 대책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지역을 선정하는 등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시민 주거 복지 도시 재생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이다. 경제 성장은 단기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 차원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고 소득이 높아져야 부동산 시장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해고당하는 사람들과 비정규직이 많은 상태라면 부동산에 사용할 자금이 어디 있겠는가? 세 번째는 금리다. 금리는 부동산 투자 결정의 기준이 된다. 당연히 부동산과는 반비례한다. 금리 상승은 금융기관 자금 이동으로 이어지고 유동성 저하가 생기고 부동산 잠재 수요가 저하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가격이 하락. 그런 이유로 대출 금리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유지되는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시장의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네 번째는 물가다. 물가는 아파트 가격, 휘발유 가격, 채소 가격 등의 개별 가격을 평균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물가 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1,000원이던 고등어가 1,100원으로 올랐다면 100원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100원을 더 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결국 실물 자산이 선호되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단기적 비례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통화량 증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뜻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연결되며 결국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 다섯 번째는 주가다. 주가는 실물 경제 회복의 바로미터이며 부동산과는 반비례와 비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변수다. 주가가 오르면 하루 만에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는데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부동산에 5%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반비례하지만 주가는 사회경제적 변화 상황을 즉각 반영하는 시장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북한을 향해 군사적 행동을 강행한다면 주가는 곤두박질칠 것이 분명하다. 주가는 기업의 시장 가치이고 내재 가치를 나타내지만 사회, 경제, 정치 상황을 즉각 반영하므로 완만한 성장과 유지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비례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가격이다. 부동산 가격의 경우 침체기에는 기존 부동산 가격이 시장을 리드해 가지만 상승기에는 신규 분양 가격이 부동산 시장을 리드해 간다. 따라서 신규로 임대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에 임대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에 접어들 때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일본식 버블 붕괴는 우리나라에 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인구 감소, 고령화, 저성장, 담보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 공급 과잉 등의 요소들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상품별로 시장이 따로 형성되어 있고 엄격한 LTV 및 DTI 적용, 건실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금융기관, 자금회수 개혁, 거의 사라진 기업의 땅 투기, 세대 분화로 인한 수요 발생, 역세권 개발 중심 정책과 도심 회계 현상 가속화로 인한 수요 유지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는 심리다. 심리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다. 이것이 가격 상승과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까지 작용한다. 강남 아파트의 경우 물론 재건축 발표 등으로 상승하는 면도 분명 있지만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심리도 분명히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 자신들이 산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그것이다. 여덟 번째는 유효 수요다. 인구 저성장은 분명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비정규직 증가는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베이비 붐 세대의 경제활동 은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구수 증가, 재건축 아파트 물량 증가, 리모델링 수요 증가, 국민소득 증가, 신규 수요 등의 요인 때문에 공간적 세분화, 지역별로 가격과 거래량이 상승하는 부동산 상품은 다르다. 와 분화에 초점을 둔 질적 분화에 대응한다면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 앞에 1장에서 부동산 수요는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아홉 번째는 수급 상황이다. 지역별로 부족한 수요를 물색하고 잠재 수요를 예측해 공급 제품을 차별화하고 수요층을 세분화한다면 훌륭한 임대사업 상품은 반드시 존재한다. 열 번째는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 리스크다.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으로 미국을 자극하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발언하는 상황 및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 관광객의 급감과 중국 진출 기업의 철수, 미국의 FTA 재협상 의지 등이 모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11번째는 주기 변화다. 부동산 시장도 상승과 침체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2017년에서 2018년은 부동산 경기 측면에서 침체기로 접어드는 시기다. 다만 영원한 침체와 상승은 없다. 경기는 변동하므로 타이밍 예측만 잘하면 임대사업은 문제가 없다. 근데 꽤 길었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이다. 정부 정책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느끼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대출 규제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줄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유출돼서 지금은 이제 거의 거래가 없다고 하죠. 언론상에 나오는 걸로 살펴보면은 지금은 이제 뭐 거래 절벽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은 계속 오른다는 뭐 관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울에는 그나마 투자를 하고 뭐 그것도 요즘에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데 지방은 이제 거의 뭐 미분양도 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불패시라는 말도 그래서 있는 건데 뭐 너무 얼어붙으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동산 결국 살릴 수밖에 없고 경제가 침체될 경우에 단기간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은 일단은 자산의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설사 입장에서도 뭐 건설이 호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고용도 많이 하고 또 경제가 또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책을 항상 눈여겨보시죠. 그 여러분들도 정책 같은 경우는 꼭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 성장. 당연히 뭐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면은 뭐 당연히 뭐 부동산 가격 오르겠죠. 부동산 경기가 뭐
뭐 호황은 호황인데 뭐 만약에 국가 경제가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상승세가 좀 덜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거는 지하별로만 살펴봐도 아실 수 있어요. 국가 경제가 아니라 지금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조선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들이 몇몇 있죠.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뭐 지역에 돈이 있어야지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이러는 건데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확대시켜서 국가를 볼 때도 국가의 성장이 계속 뭐 정체되거나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부동산만 홀로 뭐 성장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역시 뭐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과. 세 번째는 금리.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금리라는 요인을 살펴보시면은 금리가 저금리면 저금리면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 요인 중 하나가 저금리죠. 뭐 워낙 금리 낮다 보니까 통장에 돈을 넣어놔도 뭐 큰 이자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돈을 넣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단을 찾게 되는 거죠. 투자 수단을 찾다 보니까 주식은 너무 위험한 것 같고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부는 거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라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고금리가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네 번째는 물가.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의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한국은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풀리는 화폐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중에 돈이 천 원 있을 때랑 이천 원 있을 때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있는 돈이 총 천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모든 물건이 고등어 한 마리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천 원이랑 고등어 한 마리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시중에 돈이 이천 원이 됐어요. 그럼 고등어 가격이 그대로 천 원일까요? 고등어 가격이 1,500원이나 이천 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바로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도 역시 물건이기 때문에 뭐 물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이 실질적으로 뭐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따져봐야 알지만 면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 97년에는 뭐 2억이었는데 뭐 요즘에는 뭐 5억이다 이런 것도 그냥 면목적인 가격만 봤을 때는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바로 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가 상승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의 반대가 디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나라 전체가 모든 국민이 너무 힘들어지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라 경제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정체도 디플레이션을 원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을 원해요. 그래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국은행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은 안정적 물가 관리예요. 물가를 뭐 하락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안정적으로 완만하게 상승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물가 목표 상승률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2%인가 그래요. 제가 확인해봤을 때 2%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 정도의 완만한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물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아파트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가다. 주가는 이제 뭔가 반비례 요인도 있고 비례 요인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돈이 있어요. 그럼 투자를 어디에 할까라는 측면에서 주식에 투자한 사람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도 있겠죠. 이런 투자의 대체제로서는 이제 반비례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경제가 이제 좋으면은 주가도 상승하게 되겠죠. 경제가 좋으면 또 부동산 상승하게 되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비례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 주가는 또 경제에 선행하는 이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은 실물 경제가 호황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부동산도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 그래서 약간 주가와 부동산 관계는 비례 요인과 반비례 요인이 모두 담겨져 있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격. 부동산 가격의 경우에는 이제 침체기에는 기존의 부동산 가격이 시장을 리드하지만 상승기에는 신규 분양 가격이 부동산 시장을 리드해 간다라는 거죠. 최근에 서울의 이제 신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가장 먼저 한게 뭐죠? 가장 먼저 한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이제 청약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대출도 규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부동산이 상승기에 신규 아파트들이 2천만 원에 분양한다, 2,500만 원에 분양을 하죠. 분양이 잘 되니까. 또 2,500만 원에 분양한다, 2,800만 원에 분양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아, 이거 신축 아파트 가격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을 제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청약,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가격을 상승을 막으면은 뒤따라오던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도 막을 수 있다라는 정부의 판단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승기에는 신규 분양 가격이 부동산 시장을 리드해 간다. 침체기에는 기존 아파트들이 부동산 가격을 리드해 간다. 이걸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7번째, 심리.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경제 자체가 심리가 중요하죠. 어쨌거나 뭐 부동산이 막 상승할 때는 너도나도 살려고 해요. 서로 못 사서 안달이죠. 근데 부동산이 조금 더 꺾이는 느낌을 들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가 정말 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게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청약 경쟁을 보면 막 몇십 대 몇백 대 1이잖아요. 이게 다 쏠림 효과죠. 신규 아파트, 신규 분양받으면 돈 된다는데 하니까 다 글로 돈이 다 쏠리는 거예요. 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좀안 된다 싶으니까 다 쳐다도 보지 않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유효수요. 부동산에서는 유효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유효수요는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뭔가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수요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질적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사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난 정말 살 돈이 있고 살수 있다라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유효수인데, 아무래도 유효수가 증가하면은 가격 올라가겠죠. 그만큼 실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뭐 유효수요의 증가는 당연히 아파트의 가격과 비례관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아홉 번째, 수급 상황. 수급 상황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죠. 아까 그 유효수요가 수요의 일종이죠. 근데 수요보다 조금 이제 수요는 이제 진짜 수요하고 그 유효수요하고 거기서 가수요가 있습니다. 실수요와 가수요가 있는데 이 수급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가수요가 이제 포함된 수치죠. 그래서 뭔가 수요가 지나치게 많다거나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한 거고,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거나 수요가 지나치게 없다 이러면은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 상황을 꼭 살펴보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그 아파트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의 부동산 수급 상황을 꼭 살펴보셔야지, 수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이제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 리스크. 뭐 실제로 북한과 화해 무드가 되니까 파주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죠. 그게 다 이제 통일 분위기가 되니까 이 파주에 뭔가 좋은 거 생기는 거 아니야? 파주가 앞으로 물류창고로서 가치가 있겠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사는 겁니다. 근데 또 얼어붙으면은, 또 금방이라도 막 전쟁 날듯이 하면은 파주에 부동산 거래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이런 대외적인 변수까지도 다 영향을 받는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주기 변화. 이제 주기라는 게 있죠.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0년 주기설도 나오는 거고, 10년 주기설은 97년에 IMF 위기가 있었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으니까 2018년, 2019년에 뭔가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오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기가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기가 막 시작할 때 사면은 뭘 사도 다 돈을 벌죠. 근데 하락할 때 뭔가 사면은 뭘 사도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기 변동과 타이밍을 좀잘 잡으시면은 돈을 벌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4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 책은 정말 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놓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꾸미신 분들,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읽으시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